헤이, 제우 해설 성취도 확인이네요. 헤이, 일단 요까지 읽어야 될것 같네. 요까지 한 덩어리니까. 헤이, 읽어볼까요? It's time to get up. Today I have a test. Where's my watch? It's 6:30. The number 13. This is bedrock. Okay,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 It's 6:13. It's 6:13. 13. 13. The number 13. The number 13. This is bedrock. This is bedrock. Hey,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일어날 시간이다. 응? 어, 잘하고 있어. 일어날 시간이다. 오늘 나는 시험을 친다. 계속해. 어디에 있니? 나의 시계는 6시 13분이다. 그 숫자 13. 그것은 불운이다. This의 뜻은? 그거. 어, 그것? 그것, 물론 뭐 그것이라고 한다 해서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단어 할때 그것은 뭐고, this는 뭐다라고 배웠는데? 그것은 it이라 했어. it으로 하기로 했어. 오케이.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 하기로 했다? 이것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내가 설명했던 기억인데. 오케이. 자, 그래서 get up의 뜻은? 일어나다. 일어나다. 오케이. 그러면 get은 무슨 시고? 어떤 시? 어, get up의 뜻이 뭔데? 아, 하다시. 하다시죠. get은. 그러면 하다시 앞에 to 쓰면 몇 가지, 그렇죠. 네 가지 뜻이죠. 뭐뭐뭐? 일어나는 것. 그렇지. 일어나는 것.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어, 그리고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하여는, 아이고 너무 복잡한데. 여기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다음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한은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다음 일어나서라는 말은 왜. 일어나는 것은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자, 그럼 It's time to get up은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일어나기 위한. 그렇죠. 그래서 time to get up의 뜻이 일어나기 위한 시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면 무슨 뜻이다? 어떤 시가 길어졌을 때 앞, 뒤로 가서 앞에 있는 time의 뜻은 시간. 그래서 time to get up의 뜻이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고요. It은 이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다 했네요. It은 원래 그거. 그렇죠. 그것이란 뜻이지만 지금처럼 무슨 무슨 시간이다. 소리, 그렇죠. 아무 소리도 갖고 오지 않는. 소리가 아니지. 아무 뜻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it's time의 뜻이 시간이다라는 뜻이. 그것은 시간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시간이다. 어떤 to get up 하기 위한. 오케이. 그 다음에 투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고요? 여기에 누가 다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서 누구요?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어테스트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 하나의 시험. 언제? 오늘. 누가 다? 내가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하나의 시험을.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s는 뭐의 줄임말이고 where is 그치. is의 줄임말이고 my watch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라고 하면 되잖아. 내 시계. 다시 말해 그거. 그거 어딨지? Where is it? Where is it? 내 시계 어딨지? Where is my watch? 그렇죠. 똑같이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s 6:13의 뜻은 6시 13분이다. 그러니까 it은 몇 번째 뜻이다? 두 번째 뜻. 두 번째 뜻.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6시 13분이다.
그 다음에 this는 this is bad luck의 뜻은 이것은 불운이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럼 this는 뭐 대시고 왔어요? The number 13. 그래서 this를 지우고 얘를 그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The number 13, 13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Okay. The number 13은 숫자 13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불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그렇지. 그래서 what is bad luck 이라고 물으면 돼요. 뭐가 불운입니까? What is bad luck?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What is bad luck? 했더니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is는 빼야지. 그때는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뭐가 불운이니? 숫자 13은 불운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세 문장이 한 묶음이네요. 자, 여기에 요렇게 한 묶음이 했는 이유는 숫자 13이라는 불운에 대한 얘기였기 네. 때문이고요. 여긴 다른 불운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I go into the bathroom. The mirror is broken. Another sign of bad luck. 그렇지. 그래서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나는 간다. 화장실 안으로. 그 거울은 깨져 있다. 또 다른 불운의 징조. 그렇지. 불운의 또 하나의 징조. Another의 뜻은 또 하나의. 또 다른 하나, 또 하나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징조네요. 오케이. 그래서 불운의 또 다른 징조. Sign of bad luck. 이것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다 라고 완전한 문장으로 하면 This is another sign of bad luck. This is another sign of bad luck. Okay. 그래서 누가 다 내가 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two. Okay. Into the bath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뜻이 뭐니까 화장실 안으로. 화장실 안으로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어디. 왜 중에 뭐라고요? 어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Where. Do you go? 그렇지.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했더니 대답이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the bathroom의 뜻은 그 화장실이라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근데 into의 뜻이 뭐니까? 뭐뭐 안으로. 그럼 합쳐서 화장실 안으로니까 합치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로 바뀌었네요. Where do you go? 어디가? I go into the bathroom. 이런 걸 보고 앞제비 시 전치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broken의 뜻은? 깨진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is the mirror? 그렇지. 그 거울이 어떻니 라는 질문이 만들어졌네요. 그 거울 어떻니.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했더니 대답이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래서 그 거울은 깨져 있다. It is broken. 그 거울은 깨져 있다. The mirror is broken. 그것은 깨져 있다. It is broken. 오케이. 거의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똑같이 is를 쓰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this는 뭐 대신 왔어요? This is another sign of bad luck. 이것은 불운의 또 다른 하나의 징조이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 this는 거울이 깨져 있는 것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다. 그래서 두 번째 징조가 나왔네요. 첫 번째 징조는 뭐였어요? The number 13. 두 번째 징조는?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징조를 요렇게 한 묶음이고 요렇게 마지막 마무리네요. 가볼까요? Now I'm going to school. What's that under the fence? Each a bracket. Hey, 잠깐만.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
Oh no, there is some signs of bad luck. Okay,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나는 가는 중이다 학교로. 응, 맞아. 계속해. 잘하고 있어. 어디에 있니? 울타리 밑에. 응? 어디에 있니? 그랬으면 이런 말로 읽어보세요. Where? Where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이니? 그것은 밑에 있는 울타리 밑에 있는 그 울타리 밑에 있는 것. 응. 그것은 그것은 검은 고양이다. 응. 어, 안 돼. 세 가지 진 세 가지 불운의 징조를. 불운의 세 가지 징조들. 오케이. 그래서 어? 이거 be going to네. be going to는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이런 뜻일 수도 있죠. 네. 어떤 뜻일 때도 있고 가는 중이다 가 될 때도 있고 가는 것이다 going만 물어보는 거면 자 재우야 going만 물어보면 고가 가다 라는 하다시니까 고잉이 되면 뭐? 가는 중인 이 될 때도 있고 가는 것이 될 때도 있다. 내가 고잉만 물어본 게 아니고 내가 be going to를 물었다. be going to 또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be going to는 무슨 뜻이 될 때도 있고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가 될 때도 있고 또 읽어보세요. I'm going to my home. 다음 이건 읽어보세요. I'm going to eat lunch at 10 o'clock. At 1 o'clock 같은데요? At 1 o'clock. Okay. I'm going to my home. I'm going to my home. I'm going to my home. I'm going to eat lunch at 1 o'clock. I'm going to eat lunch at 1 o'clock. At 1 o'clock. At 1 o'clock. Okay, I'm going to my home. 의 뜻은? 난 집으로 가는 중이야. I'm going to eat lunch at 1 o'clock. 의 뜻은? 난 점심을 먹을 시간이다. 읽어보세요. It's time to eat lunch. 헤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점심 먹을 시간이다. 자, 재호야 또 얘기한다. 어? 와, 신기록인데? Be going to. 어? Be going to.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될 때도 있고,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될 때도 있는데, 어? I'm going. 어떨 때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된다 그랬어 내가. 어? 하다시. 뭐? 하다시가 뭐 어쨌는데? 응? 어? 하다시가 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나왔을 때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니? 어? 여기 be going to 뒤에 하다시야 아니야? 하다시야. 어? 하다시. 뭐? 하다시가 뭐? 하다시 아니. 그러면 I'm going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나는 가는 중이다 학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o my school은 어디로? to의 뜻이 어디 어디로 라는 뜻도 있고 to 뒤에 하다시가 올 때도 있고 전혀 다르다고 사용하는 방법이. 이번에 be going to 뒤에 뭐 있어? eat 있네. eat의 뜻이 뭐야? 먹다. 그럼 I'm going to eat의 뜻은 뭐가 된다 그랬어? 나는 먹을 예정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런치의 뜻이 뭐야? 점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뜻은 점심. 그럼 at 1 o'clock의 뜻은? 1시 정각에잖아. 1시 정각에. 니가 처음 보냐 이거? 2 o'clock. 어? 1 o'cloc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래서 I'm going to eat lunch at 1 o'clock의 뜻은 뭐겠어? 나는 먹을 예정이다 점심에. 아니, 나는 먹을 예정이다 1시 정각 점심에. 난 먹을 예정이다. 뭘 먹을 예정인데? 저 런치를 언제 먹을 예정인데? 1시 정각에. 나 1시 정각에 점심 먹을 예정이야. 얘기 몇 번 해줘야 되냐? 어? be going to는 뭐뭐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일 때도 있고 또 무슨 뜻일 때도 있다고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라야 된다고? 하다시. 그 하다시가 뭐 어쨌는데? be going to 뒤에 여기 하다시가 와야 한다고요. 스쿨의 뜻은 뭐야? 학교. 그럼 무슨 시야? 어떤 학교가 어떤 시냐? 어떤 그랬는데 학교 이러냐? 무엇 그랬는데 학교 그러겠지. 이름 시잖아요. 이름 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 앞에 to를 붙였더니 어디 됐네. 어? 무엇? 화장실. 거기다 앞제비씨 into를 넣었더니 화장실 안으로가 됐고 어디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인데 to 붙여서 어디 어디로 라는 뜻에 to를 붙였더니 학교로 돼서 어디 또 됐네. be going to 뒤에 무엇이 오면 무엇에게로 가는 중이다 라고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얘 가다란 뜻과 아무 관련 없이 I'm going to eat 하면 나는 먹을 예정이다가 되는 거고 I'm going to run 하면 나는 달릴 예정이다가 되는 거고 I'm going to make 하면 만들 예정이다가 된다고요. 예? 자, 11번째 얘기하나? 11번째. 어? 그 다음에 이거 이상하게 얘기했나? What's that under the fence의 뜻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게 해석은 뭐라고요? 네가 필기해놨는 것도 보니까 여기 이상하게 필기를 해놨더라고. 일단 What's that under the fence의 뜻은? 그 울타리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이니? That의 뜻은? 저거.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방. 그러면 That under the fence의 뜻은?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래서 이거 그냥 줄여서 뭐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읽어봐. What is it? What is it의 뜻이 뭐야? 무슨 뜻이에요?
What is it? 무슨 뜻입니까? Hey, 뭐 하십니까? What is it? What은 무엇이고요? Is는 비동사고요. Is의 뜻은 그것이니까. What is it의 뜻이 뭐겠어요? 어? 그래, 그것은 무엇이니겠지. 어? Dead under the fence 했듯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너무 길어. 아 귀찮아. 그거 뭐냐라고 물어봐도 되겠네. What is it? 그거 뭐예요? What is it?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예요? Under the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It. 그래서 여기 대답 안에 it 나오네. 그래서 it's a black cat 뜻은? 그것은 검은 고양이다. it은 뭐 대신 왔어? Dead under the fence.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안만 길어봤자 안 하면 어떤 문장이야? 이거. Dead under the fence. Dead 뭐? Under the fence. Under the fence. 얘는 그냥 없어집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it는 뭐의 줄임말이야? It is 어? 그럼 원래대로 이거 it's a black cat을 안만 길어봤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어떤 문장이 돼? Dead under, dead under the fence is a black cat. Dead under the fence의 뜻은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검은 고양이 이다. 이런 거 다 내가 설명했는데 여기는 그냥 대충대충 필기해놨더니 물어봤더니 아니야 다랄까 뭐 전혀 모르고 있네 제대로.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I'm afraid I failed the test. I'm afraid I failed the test. 얘 뜻은 나는 두렵다. 시험을 친 그 시험을 망치게 될 것. 그래서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누가 내가 뭐 한다? 두렵다. afraid의 뜻은 무슨 시? 어떤 채빈이 원래 수요일 오는 날이잖아. 네, 그냥 왔어요. 아, 예. 오늘 할 거예요? 아니요. 아직 연습 한 번도 안 했어요. 얼른 하세요. 그렇죠. 저 대단하죠. 스피킹 제출해야 됩니다. fail의 뜻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럼 여기도 누가다가 있네요. I'll fail의 뜻은 나는 망칠 것이다.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무슨 시? 양념시죠. 양념시. 양념시 뒤에 무슨 시 넣는다고요? fail의 뜻이 망치다니까. I will fail. 누가 내가 뭐 할 것이다? 망칠 것이다. 내가 두려운데 뭐가 두렵다? 내가 그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 시험 망칠까봐 두렵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뭐 보니까 여기 틀린 게 있었던데 오케이. 여기서 어떤 문제 틀렸죠? 1, 2, 3, 4 중에서 뭐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2번 틀렸다. 읽어볼까요? What are the three signs of Bella? Choose all. Okay, what are the three signs of Bella? Choose all. Okay, 그래서 what are the three signs of Bella? 의 뜻은? 세 가지 징조들은 무엇이? 그 세 가지 징조들은 무엇이? 불은? 의 오브의 뜻은 뭐뭐의라 했습니다. 불은 의 세 가지 징조들은 무엇이니? choose 뭐해라? 골라라. all 모두 다 골라라. 제일 먼저 나온 건 뭐야? number 13. 두 번째 나온 건 더 두 번째 나온 건 뭐예요? 어디 갔더니 누가 어떻게 돼 있어요? The mirror is broken. 여기 있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본 건 hey, 얘가 어디 있었어? 영어로
영어로 울타리 밑에가 뭐예요? 영어로 울타리 밑에가 뭐예요? 울타리 밑에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이런 표시 꼭 해줘야지 이해가 됩니까?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이 뭐라고요?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검은 고양이다. 그래서 뭐였어요?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검은 고양이다. 그렇지.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은 통문장인가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본문보다 잘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